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입니다. 저희가 원래 쇼케이스 때도 고원 언니가 빌보드 차트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소원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루어지게 돼서 정말 저희도 처음에 믿기지가 않았고 오빛분들이 진짜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마음이 이렇게 크구나 되게 느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막 이제 서로 이제 카톡 보내면서 아 저희 막 이뤄냈어요 해냈어요 막 이러면서 카톡도 보내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노래? 네,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컨셉이 이제 매달 새로운 소녀를 만나다라는 컨셉이 있어서 그 컨셉이 먹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제 스토리가 있는 거를 되게 외국 분들께서 되게 좋아하신다고 저는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뭔가 네 한 명 한 명 되게 장점이 있고 매력이 있어서 되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만의 특별한 세계관이 있거든요. 그걸 팬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네, 이달의 소녀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이승환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은 도움 주셔서 저희도 항상 감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의 이제 타이틀 활동 같은 경우도 이승환 선생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잘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후는 사실 저희가 원래 타이틀마다 되게 항상 노래가 컨셉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전과 후에 뭔가 차이점을 두기보다는 저희가 또 새롭게 보여주지 않았던 컨셉을 그냥 또 이제 끌어다 주셨다 약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도 항상 저희는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저희의 또 목표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앨범에도 또 저희가 어떻게 변화를 해서 나올지 모르니까요. 기대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듣는다 하더라도 저희는 아이고 저 뭐 우리가 에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겸손하다고 좀 해야 되나? 아, 뭐 내가 내 입을 겸손해. 근데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회사분들이 하시는데 네. 먼저 저희한테 우리가 해냈다 이렇게 하시면 아직 저희 멀었습니다. 저희가 약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올라가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좀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 길이 네. 아직 멀죠, 저희는? 네, 많이 멀죠. 항상 초심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 이렇게 관심도 받고 이렇게 주목도 받고 기대를 받으니까 약간 좀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모습에 이제 더욱더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하루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저희의 전세계 오빛을 직접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빛들에게 저희의 성장된 모습과 발전된 모습을 많이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저희가 음악방송을 마무리를 안 해서 음악방송을 또 마무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오빛분들과 소통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또 연말이 다가오니까 또 어떤 콘텐츠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 또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도 다음 앨범으로 빨리 돌아와서 오빛들에게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제 하루라도 더 빨리 나와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한결 같아서요. 또 이번 와이너 활동이 마무리가 돼도 또 새로운 앨범으로 최대한 빨리 찾아들고 오겠습니다. 많은 맞아요. 기대 부탁드려요. 더 좋은 퀄리티를 위해서. 네. 이게 멤버들마다 좀 다 다른 것 같아가지고 여진이 어떤 컨셉 하고 싶어? 저는 땡땡땡 같은 귀여운 거를 상큼한 하이하이보다 더 귀여운 거를 다시 해보고 싶거든요. 잘 어울리네요, 여진이. 네, 왜냐면 저 약간 화내는 거 못해가지고 와이 갔다 흔치기 조금 힘든데 그래도 언니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진이랑 같이 하고 싶어요. 상큼발랄. 그런 듀엣 듀엣. 존중합니다. 저는 약간 저희 그 수록 중에 큐리오시티 노래 좋죠. 느낌의 타이틀곡 좀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저는 항상 약간 로망이 좀 계절에 약간 대표할 수 있는 좀 그런 곡들 하고 싶어요. 딱 그 계절하면 막 봄이면 봄에 관한 그런 노래나 뭐 여름이면 여름. 썸머송 막 그런 거
여름 노래 좋지. 저희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멤버들이 조금 있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팬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딱 앨범 참여를 해 보여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사실 이게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일이라서 딱 언제가 가능하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는 작사하고 싶어요. 제가 많이 감성적이라 투 블록베리크 저는 솔직히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억 단위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뭔가를 말할 때마다 되게 조심스러운 게 항상 저희가 말을 했을 때마다 그 기록이 달성이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렇지 않았어? 그런데 맞아, 항상 말하면 되긴 해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게도 이게 달성이 돼버려가지고 사실 이거를 하나를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딱 뭐라고 말을 하기가 너무 좀 그런데 뭐 어떻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시기가 만약에 좀 좋아진다면 저희가 이제 해외 오빛들도 만나서 좀 해외 투어를 좀 성공했다 좀 그런 타이틀이 조금 걸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가 소아 때 음악방송에서 1위를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기분을 한번 더 느껴보고 싶어요. 네, 저희가 그때 너무 우느라고 뭘 못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자제해가지고 공약 같은 거 걸어서 멤버들이랑 오빛들이랑 좀 즐길 수 있게 하나를 뭔가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맞아요. 저희 이달의 소녀 지금 와인아스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다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활동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달의 소녀